하빙턴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 세우기를 했을 때 거기에 힘을 가해주는 하중이라고 합니다. 하중의 종류에는 원심력을 이용한 하중과 중력, 몸으로 눌러주면서 하는 하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원심력을 이용한 하중은 회전을 했을 때 몸무게를 실어주는 하중이고, 중력, 즉 몸으로 직접 누르는 하중은 턴을 하고 나서 길게 사회강으로 갈 때의 하중을 뜻합니다. 이 두 가지 하중을 조화롭게 사용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카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원심력의 하중이란 턴을 하면서 무게중심 자체를 발가락과 뒤꿈치 쪽에 꾹 실어주는 하중입니다. 이 하중을 실어주지 않았을 때 보드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원을 그릴 때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누르는 게 아닌 발가락과 뒤꿈치 쪽에 힘을 한 번씩 꾹꾹꾹 슬로프 턴을 하고 나서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엣지가 슬로프에 박히는 느낌이 날 겁니다. 그게 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카빙턴의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익히기가 어려운 조건 중 하나입니다. 턴을 하고 나서 발가락과 뒤꿈치 쪽에 힘을 가하면서 꾹꾹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션을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하중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.